아,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올린 12월 14일부터 아 12월 24일 그 이후에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12월 24일 이 시기는 2017년도 12월 24일까지 저희가 했었네요. 14일부터 31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프가 확 올라갔네요. 최고 동시 시청자 수 12월 25일 때는 225명대 올라갈 때 이게 아마 누가 봐도 말렙 찍을 때겠죠? 어 그렇습니다. 250 찍었을 때네요. 방송 시간이 아, 1, 2, 3, 4, 5, 6일 했고 한 11시간 정도 시켰네요. 최고 동시 시청자 563명 평균 동시는 141명이야 141명 그렇습니다. 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없는 것 같네요. 여기에 다 있는 거죠? 동시 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별 랭킹 이건 어떻게 돼 있었네요. 아 1등이 야 시청시간 많은 시간 110 몇 시간이었죠? 이야 1758 와 채팅 금지에서 90회 아, 여주 인물들이었나 보군요. 자 다음 어딥니까? 이럴 때겠죠. 2018년 1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월 1일이니까 2018년 1월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프가 말렙 찍고 나서 계속 낮아지는 그래프네요. 자, 아 거꾸로 돼있네. 반대로 봐야겠네요. 아 처음에 말렙을 찍고 나서 평균 동시 시청자 수가 올랐죠. 올라가고 있고 이때 왜 이렇게 많았지? 1월 4일에? 1월 4일에 뭐 있었어요? 아크 200을 찍었을 때 아 이게 많이 나왔었군요. 야 반전인데? 아크 200 찍었을 때가 더 많았네. 이렇게 되어있고 이제 차츰 하락세로 들어가죠. 이제 말렙 버프가 사라지고 하락세로 들어갑니다. 7일이 주말이었나? 왜 사람이 많았지? 아 그러네요 주말이었네. 217이면은 뭐하고 있었을 테지? 그렇습니다. 어 이제 말렙 버프가 빠지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1일 무슨 날입니까? 21일이 그나마 많았네. 아 딱히 뭐 했었던 거 없었던 거 같은데 주말이라 그런가 봐요. 많았었네요. 점점 떨어져 갑니다. 200 100 200 21일도 주말이겠죠? 아 그러네. 와 주말 때가 확실히 많네요. 월요일 때 많았네. 아 새벽 때라 그런가 보다. 확실히 주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폭이 확실히 많이 올라가네. 그렇습니다. 이제 100대 10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래도 처음에 비하면 많이 올랐죠. 처음에는 20, 30대 그랬었는데 계속 떨어져가네요. 야 난리 났습니다. 거의 이제 좀만 있으면은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378시간을 했네요. 거의 한 13시간 정도 평균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죠. 13시간 정도 했고 누적 업수는 9700이니까는 하루에 한 300개 정도씩 받았나 보네요. 그리고 누적 시청자는 355,490명 평균 동시 시청자 212명이지만은 뒤에 걸로 앞에 걸로 해가지고 평균 중간이었나 보네요. 동시에 최고는 아크 키웠을 때였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여기는 뭐 없죠 이제. 아 방송시간 제일 낮을 때가 5시간 46분, 제일 높을 때가 18시간 14분까지 했었네요. 야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제일 마음 아프네. 그래프가 유지를 못하고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떨어지는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누적 시청 똑같네요. 계속 올라갔다 이제 계속 떨어지네. 없어. 없어도 비슷하네. 계속 떨어지는구나. 검색어 유입 프렌드. 어 그래도 먼지 좀 올라갔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인가 5%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올라갔네요. 메이플로 사람이 제일 검색을 많이 하는구나. 노려광 먼지 스칸이에요. 팬텀. 아 고전 게임 했을 때 올라간 건가? 95나 되네. 장사. 스타는 뭐지? 스타는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스타는 뭐지? 왜 이게 같이 됐을까? 메이플 엘슘. 메이플 스카. 신기해. 아 스타포스. 아 스타가 그 스타포스인가 보다. 그러네요. 아 유입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제일 낮은 게 그래도 200명대는 들어갔네. 성별 분포. 와 기가 막히네요. 8.4:1.5. 40대 비율이 50대 비율이 10%니까. 아 그렇군요. 야 10% 40대 50% 10%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어필하도록 하지요. 모바일. 아 모바일이 진짜 많다. 아 9:1이네 거의. 연령별. 메이플도 이제 성인 게임인가봐요. 20대가 굉장히 많네. 그죠? 10대도 많고. 그래도 10대가 없지 아니하지 않나. 뭐라는 거야 그런데요. 시청시간 10분 10분대가 50%. 10분 보고 이놈이 사냥을 하는군. 나가야 되겠구만. 1분. 아 사냥하잖아. 바로 나가야겠군. 20분. 아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 나가야겠어. 여기 한 20분도 될 것 같고. 1시간대. 1시간 이후부터는 그래도 봐주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네요. 그죠? 1시간 이상씩이면은. 좋습니다. 시청자 별별 랭킹 1등 312시간. 제가 370 몇 시간 했으니까는. 이야 거의 그 느낌이네요. 그죠? 키면은 거의 있다 요런 느낌이네요. 이야 1등이 312시간, 2등이 282시간, 3등이 250시간. 아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나요? 없는데? 20위권 안에는? 제일 마지막이 몇 시간일까? 40시간 정도. 100위권이 40시간이다. 내가 한 달에 370시간이었으니까는 한 3일 정도, 4일 정도는 봤다고 봐야겠네.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좀 처참한 거 같냐? 채팅 입력이 많은 사람. 와, 11,638개. 1등하고 2등, 3등이 많긴 많네요.
11,000개. 2, 3, 4 합쳐봤자 1등을 못 이기네. 야, 11,638개. 아, 트위치는 집계되는 거 없어요. 방송적으로 밖에. 금치고 사용했어. 아, 근데 블랙한 거 같은데 이 사람. 그랬던 거 같아. 아, 매니저인데. 아, 1등 있네. 금치고 사용했어. 어, 채팅 금지 횟수가 많은 시청자. 벙어를 많이 먹은 개수. 1등 718개. 2등 460개. 3등 288개. 4등이 278개. 5등이 244개. 야. 강태의 수가 많은 개수. 3이 제일 많네. 그리고 뭐 봐야 됩니까? 또 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내 아이템. 아, 이거 어떻게 옆으로 넘기냐? 방법 없나? 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아이템. 내 아이템 말고 광고 수익을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그러지요. 광고 수익입니다. 광고 수익 12월달 아마 1월달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성장하고 있다. 수익은 수익은 성장하고 있네요. 아마 1월달은 좀 많을 것 같고 그 다음달이 아마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다음 얼마나 받았나 그걸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애드벌런도 제가 해놓았답니다. 아, 적용시켜놓고 좋습니다. 이건 얼마나 받았나. 7248원. 아, 근데 왜 안 나오냐 제대로. 아, 그렇습니다. 그렇구요. 또 뭐가 있지? 별풍선 얼마나 받았나. 아, 잠깐만, 이거 빌보드 나올 것 같다. 기다려보십시오. 선물 받은 거. 어, 그 날짜가 언제였지? 12월 24일. 제가 9일에 환전 한번 했었거든요. 아, 7일에 했네. 1월 7일에 했었거든요. 1월 7일에 하고 6,700개 받았으면 23일 아닙니까? 그죠? 야, 하루에 거의 200개는 받았네. 야, 200개면 얼마죠? 12,000원이네. 야, 36만원. 야, 많은 분들이 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 할 거 있습니까? 내가 그때 했던 게 뭐가 있지? 아, 유튜브는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유튜브하고 트위치라. 그건 제가 좀 찾아보고 나서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공개하고 싶은 거는 유튜브거든요. 깜짝 놀랄 텐데 아쉽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점차 이제 점점 또 하락세로 들어가고 말았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